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현연기경 366번 문제. 문제 제목은 묘개새. 102두 차례고요. 흙은 거의 완전하게 살아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허점이 있다. 잘못하면 후절수를 이용당하여 살려버림으로 주의를 해야 되겠다. 자, 102두 차례고요. 첫수 급소는 여기입니다. 이때 이제 흙이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여기 있는 방법이 있고, 여기 있는 방법이 있고. 자, 여기를 받으면은, 100이, 이때 이제 100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단수 치면 흙이 죽은 것 같죠. 이거는 100이 실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로 단수를 치고 따먹을 때, 여기를 막으면 옥집을 만들 시간이 없다 이거죠. 후절수가 돼갖고. 요런 모양은 자꾸 접하셔야지 이제 이런 게 눈에 익습니다. 그러니까, 치중했을 때 여기 놓을 때 덜컥 잡으면 안 되죠. 이 수가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시고, 여길 놓을 때 이렇게 이쪽을 끊는 수가 정수입니다. 그럼 흙은, 여기로 젖혀서 단수 칠때 이렇게 패로 버티는 게이 문제의 이게 정답이 되겠어요. 근데, 이 정답이 되기까지가 어렵죠. 여기 놨을 때, 이번에는 여길 놨어요. 흙이 이제 이렇게 놔주면, 이쪽을 놓으면은 후절수를 이용해서 흙이 사는 수가 있고, 정수는 여길 놓는 겁니다. 그럼 뭐 여기를 놓거나 여기를 놨을 때 100이 단수 치면 이을 수는 없죠. 단수 잡히니까 패로 버티는 게 이제 쌍방 최선의 수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답이 되기까지는 흙이 여기를 놨을 때 이제 흙이 어떡하냐 이거죠. 이때 이제 뭐 이렇게 단수 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단수 치면 더 안전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단수 치는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단수를 치면 어떻게 되냐면 흙이 여기 놓고 버팁니다. 그러면 옥집 만들어야 되잖아요, 당장. 그때는 또 여길 놔요. 따먹으면 후절수. 이거 조심해야 돼요, 수순이. 그러니까, 요번에는 흙이 여기 놨을 때 100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럼 이걸 따먹으면 여기 있는 게 선수가 돼서 A와 B. 자, 그래서 결론은 여기 놨을 때 여기 놓는 수는 없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로 끊으면 어떤 수가 있죠? 일로 단수를 치죠. 따먹으면 또 여기를 놔서 A와 B가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100이 이수를 찾는 게좀 어렵죠. 자충 같잖아요. 환경으로 잡힌 것 같잖아요. 느낌에. 근데 100이 이렇게 했을 때 흙이 단수 치면 100은 어떤 수가 있냐면요. 이걸 따면 큰일 납니다. 보이시죠? 환경. 이거를 따면 일로 다 잡히기 때문에 흙은 이걸 땁니다. 자, 이때 이걸 그냥 따먹으면 되겠습니까? 이건 살아버렸죠, 이렇게 해서. 어떤 수가 있죠? 먹여치기가 있습니다.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은 패도 못 만들고 다 잡혀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서 여기 놨을 때 흙은 이렇게 버티면 안 됩니다. 왜? 백이 일루 단수 쳐서 놀때 환경으로 패도 못 만들고 다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흙은 여기서 최선의 수가 여길 놓으면 안 되고 여길 놓고 백두 이런 거 잘못 잡으면 후절수를 이용해서 살기 때문에 놀때 젖혀서 쌍방 패가 나오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 300몇 번이죠? 366번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367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